여러분,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의 오랜 논란이 있죠. 바로 제스팜입니다. 제스팜,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뿐인 소중한 렌즈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래서 완벽한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단돈 10만원, 우회당 단돈 10만원이면 평생 곰팡이에 대한 걱정이 네! 안녕하세요, 에드미아주입니다. 오늘 광고, 아니 오늘 리뷰는 카메라 제스팜이에요. 저희 유쾌한 생각이 최신형 카메라 제스팜을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스팜 리뷰는 안 만들려고 했어요. 아니 제스팜이 제스팜이지 뭐 비교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당해보니 참 황당하네요. 제 유일한 줌렌즈인 파나소닉 2400호입니다. 언제부턴가 2400호 렌즈가 좀 이상했는데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No! God, please! 그래서 서초 파나소닉 A센터를 갔다 왔는데 렌즈 클리닝 비용이 16만원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제스팜이라는 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저걸 왜 사지? 돈 아깝게. 차라리 치킨이나 시켜 먹지. 그리고 지금까지 카메라 렌즈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절대 이러지 마세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면은 렌즈 수리비가 16만원 나왔잖아요. 30리터 카메라 제스팜이 겨우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단펄 신사잖아요. VAF까지 똑같이 굴렸으면 정말 X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최신형 최신의 카메라 제스팜의 PLD30S50S입니다 제스팜! 제스팜은 여러분의 소중한 카메라와 렌즈를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렌즈뿐만 아니라 습도에 민감한 전자기기나 귀금속, 기스난 와이프의 샤넬백까지 습도에 민감한 모든 제품을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께 카메라 제스팜이 필요한지, 제스팜의 용량에 따라 몇 개 바디와 렌즈가 수납되는지, 그리고 논란이 많은 실리카 결과 제스팜의 비교 등 PLD 제스팜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또 영상 마지막에는 제스팜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곰팡이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습도, 곰팡이에 대한 최고의 대안은 안보험이 아닌 카메라 제스팜입니다. 그럼 여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오늘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PLD 제스팜의 외관부터 하려고 했는데 먼저 실리카겔과 제스팜의 비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 통에 실리카겔 넣으면 제스팜과 똑같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꽤 많습니다. 실리카겔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카겔은 습도를 조절한다기보다는 습도를 최대한 흡수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전자기기면 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는 내부에 윤활유가 흐르잖아요. 내부에 윤활유가 내장된 렌즈를 실리카겔로 보관한다? 이 부분은 약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는 카메라 제스팜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킨 다섯 번 먹을 금액이면 렌즈를 평생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실리카겔로 렌즈를 보관한다? 어떠신가요?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PLD 제스팜의 외관입니다. 현재 PLD 제스팜의 사이즈는 30리터, 50리터 두 가지입니다. 30리터의 실제 사이즈입니다. 50리터예요. 제스팜의 전면 유리는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상단에는 습도 조절 컨트롤러, 높이 조절이 가능한 트레이, 또 다른 제스팜에 비해 무게도 가볍습니다. 선미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무거운데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PLD 제스팜의 기능과 효율입니다. PLD 제스팜은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내가 앉아. 어떤 제스팜은 약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PLD 제스팜은 거의 0dB예요. 선미님, 혹시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는데요? 레간자. 그리고 여러분이 민감한 전기료. 전기료는 약 1200원입니다. 물론 하루 1200원이 아니라 한 달 기준 약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스팜을 1년 내내 틀어놔도 1년에 약 1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죠? 1년 15,000원에 여러분의 바디와 렌즈 샤넬백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내부 트레이는 30, 50 모두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큰 렌즈를 위한 높이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PLD 제스팜의 사용법입니다. 자, PLD 제스팜의 외관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사용법을 설명드려야겠죠? PLD 제스팜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쉬워요. 우선 셋 버튼을 숫자가 깜빡일 때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아래 버튼을 눌러 원하는 습도의 퍼센테이지를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셋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내 장비에 맞는 습도와 퍼센트일 겁니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닌 보관하는 용품에 따라 습도를 세팅하는 거예요. 우선 100%는 아니지만 카메라 렌즈는 가급적 30에서 40 사이로 세팅해주세요. 저는 35 정도로 세팅할게요. 그리고 서적이나 중요한 지류는 약 50에서 60 정도, 와이프의 소중한 명품백은 30에서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단하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PLD 제스팜의 용량이에요. 30리터, 50리터 얼마나 들어갈까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먼저 귀요미 30리터입니다. 이제는 고대 유물이 된 오디 마크3, 비교적 최근 바디인 소니 알파7R3, 그 다음은 소니 센서를 사용하고 이제야 소니에게 유상차 AF로 허락받은 파나소닉 S5, 삼양 VAF 3종 세트 70200 렌즈도 완벽합니다. 엄청나죠? 이 모든 바디와 렌즈가 30리터 보관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엔 좀 큰 걸 넣어볼까요? 레드 에픽 드래곤입니다. 트레이를 제거하면 30m에도 레드 에픽 드래곤 같은 시네마 카메라도 수납됩니다. 10만원짜리 시네마 카메라용 제스팜의 탄생입니다. 30m가 이 정도인데 50m는 더 들어가겠죠? 지금 보시는 모든 바디와 렌즈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회사에 있는 모든 바디와 렌즈를 총출동해도 공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뿐만 아니라 조명도 보관해보세요. M40을 여러 개 사용하신다면 30m면 충분할 거예요. 트레이를 제거하니 F100이 쏙 들어갑니다. 조명 보관 용도도 최고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제스팜을 사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저 같은 단벌 신사 기준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바디는 파나소닉 S5, 소니 알파7R3, 렌즈는 파나소닉 2405, 삼양 VAF 3종 세트입니다. 저처럼 소규모로 바디와 렌즈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역시 30리터예요. 거기에 30리터는 워낙 작고 아담해 책상 위에도 딱입니다. 제 책상 위에 30리터 제스팜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나는 70200처럼 크고 무거운 다수의 렌즈, 다수의 바디를 사용한다? 그런 분들은 역시 50리터입니다. 50리터라면 다수의 70200급 사이즈의 렌즈와 바디, 파이브레이 F100처럼 긴 조명의 수납도 완벽할 거예요. 선미님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30리터. 왜요? 집에 있는 제 아가들 담으려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 제스팜이 필요한 여러분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말씀드릴게요. 제스팜 기왕에 구매할 거면 사업까지 받는 게 낫겠죠? 30m 제스팜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비스고 VP01이 카메라 렌즈 클리닝 펜이 증정됩니다. 50리터입니다. 50리터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비스고 DK120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가 증정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삼양 VAF24mm, 35mm, 75mm 세 세트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30m 제스팜이 공짜입니다. 세계 최초의 동영상 AF를 지원하는 VAF도 구매하고 30m 제스팜도 공짜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치킨 5번 먹을 금액인 10만원. 단돈 10만원이면 수술비, 아니 장마철 곰팡이, 혹시 모를 천재지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카메라 렌즈가 완벽하게 제습되는지, 또 국내에서 동일하게 AS가 지원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런 제습함을 찾고 계시다면 유쾌한 생명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파이브레이 F100 무조건 증정 리뷰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파이브레이 F100 무조건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